네, 시가총액 1조 원 진입 종목들이라고 물음표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에 좀 장이 좋았던 코스닥에서 그리고 1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코스닥 종목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업종 어떤 업종인가요? 힌트 좀 주시죠. 네, 그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상 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그 2차전이나 이런 쪽에 테마 쪽에 많이 이제 뭐 부각이 됐던 시점에 오히려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용히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은 지금은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 넘는 기업들이 좀 다소 좀 나오게 됐었는데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한 약 2조 원 가량 그리고 루닛도 2조 원이 넘었고요. 심지어는 그 원택의 경우에도 1조 한 2~3천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시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현상들은 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역시 AI와 의료가 같이 좀 결합되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심지어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인 덴티움도 1조 이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의료기기 그 산업에 대해서도 성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역시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루트로닉이든 이러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도 좀 진행되는 흐름들이 같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미용이나 의료기기 쪽에는 계속 좀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러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식약처에 따르면은 작년 의료기기 그 무역 수지가 3조 8천억 원으로 결국은 그 3년 연속 호조세를 보였다 합니다. 그만큼 시장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AI에 따른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에 지금 그 식약처에서도 그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해서 파라과이 쪽에 일단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지금 나왔고 심지어 남미 쪽으로도 좀 넓혀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쪽에 굉장히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 의료기기 쪽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만 붙었다 하면 또 급등이 나오는 장이었기 때문에 AI 의료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고 또 중국에서 소비가 풀리고 유커들이 들어온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엔데믹도 같이 나오면서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같이 급등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미국장, 뉴욕장에서는 또 당뇨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주들의 행복한 한 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들도 시가총액 1조 원 상당의 좀 큰 종목으로 준비를 해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중에 아직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가져왔고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나이백입니다. 이 나이백은 그 펩타이드 의약품 그리고 조직 재생용 바이오 소재 및 의료기기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그 구강 보건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와도 같이 좀 연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는 혁신형 의료기기 그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그 해외 임상 시험 부분에서 최종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의 그 핵심 임플란트 핵심 소재 가운데를 통해 임상을 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쪽에서도 좀 수혜가 많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필수 소재에 대해서도 이 동사가 제2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이 끝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연간 최대 한 150만 배럴 규모의 그 바이오 소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도 그 바이오 소재 의료기기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특허를 좀 취득을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의 특허의 경우에는 이 기업이 무려 5년 정도 소유하면서 특허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도 MTA 추진 발표 그리고 영업이 흑자 유지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부각이 됐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크게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좀 더 빠질 것으로 봤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죄송합니다. 17,000원에서 18,400원 부근의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면서 주가가 안착이 됐던 시점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금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주가가 19,000원 이상에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이백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펩타이드 쪽 의료 관련주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갭상승 나왔거든요. 7%대 상승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좀 주의 깊게 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또 의료 관련주 중에서 또 한 종목 더 가지고 오셨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사실상 이 랩지노믹스는 그 체외 진단 서비스 제품 개발 생산 업체인데 대부분 이제 진단 키트로서만 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를 크게 부각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그 유전자와 관련된 진단 키트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것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검사 그 바이오 오랄 케어 출시를 좀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대형 제약사들을 운영하는 병원 그 온라인 전문 몰이 있는데 이 온라인 전문 몰을 통해서 전국 치과 병원에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좀 수혜가 굉장히 좀 많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것이 자회사 그 제노코어 B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의료 기반 그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좀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랩지노믹스가 기존에 뭐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AI의 헬스케어 쪽 사업 쪽의 부분들도 특화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외에도 그 암 진단 NGS 서비스 그리고 미국 클리아랩을 최근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클리아랩에 따른 그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또 클리아랩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그 클리아랩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뭐 찍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클리아랩을 통해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을 그 미국 시장이나 그런 쪽에 굉장히 좀 그 유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무상증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고 8월 23일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한번 일제히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금일 이렇게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은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던 이력을 봤을 때는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도 소개해 주셨고요. 소비 중으로 신규 매수는 접근, 기존 보유자는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키워드를 공유해 드린 윤 대표님께서도 이 업종 그리고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동은 아나텍을 가져왔는데요. 네, 동은 아나텍.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휴대폰 품과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제 완성품을 판매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당뇨 이 혈당 측정기 시장에 신개발 사업에 이제 투입을 하면서 최근에 좀 주가도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를 활용한 혈당 측정기, 즉 이제 무체열 시스템 측정기를 개발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은 계속 이 추이를 관찰을 해야 되고 이제 이 경우 이제 체열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타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서 이 무체열 혈당 측정기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당뇨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소식으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3년 하반기 식약처에 이제 제품 허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이고 이미 이제 2차 임상 시험이 완료가 됐고 또 이제 해당 특허가 한중일을 넘어서 유럽
유럽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이제 완치보다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고객층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이제 요즘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당뇨 테마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제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관련주들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오후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많이 빠지는 모습 보고 있는데 동원아나텍을 보실 때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이 조정 중에 있으니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다른 관련주들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